뭐지? 뭐 끌려 나오는데? 상어다. 오 예. 야, 꽤 사이즈도 꽤 돼. 그지? 들었네. 구멍을 뚫어놨어요. 미안. 안돼 빵아. 아, 왜 그러는 거야? 냄새는 살짝 나. 근데 이게 비린내라고 하기보다 장어 특유의 냄새. 맛있는데? 식빵이가 안 먹어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. 아니 이상해. 왜 옛날엔 장어 잘 먹었는데 요새는 뭐 저도 안 먹어요 고기를. 근데 있잖아요, 그럼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면 사료는 겁나 잘 먹어. 이거 비싼 사료도 아니거든요. 저희 사료는 또 딴 건데, 이거는 저희 경비 아저씨가 얘 아파트에서 데려간 걸 제가 알거든요. 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양이 잘 있냐면서 자기네 집도 고양이 두 마리 키운다고 사료를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료 그냥 준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무슨 사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대량 포장돼 있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비싼 사료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도 그냥 잘 먹어요. 아무 사료나 줘도. 저 비싼 장어는 안 먹고. 빵이야. 식빵이. 너 왜 장어는 안 먹으면서 이러. 사료가 제일 맛있어? 빵이야. 들은 채도 아니야. 원래 대답 잘하는데. 모르겠다.